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그리고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가 오늘 검찰에 제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아. 빨리빨리 하고 들어가세요. 당신 조용히 해. 빨리빨리 하고 돈을 조용히 하라고. 선글라스 조용히 해. 야 너나 조용히 해. 야 선글라스 조용히 해. 야, 누가 쓴 똥파리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똥파리 선글라스 조용히 해! 둘 다 조용히 하세요! 네, 아주 모든 카카오톡 내용 전면이 모두가 다 제출돼 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백원종 대표님과 이병수 기자 두 분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이미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청탁과 관련된 내용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카바 취재 형식으로 우리가 각종 선물을 주고 각종 청탁을 시도했던 거고요. 불행스럽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그거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국정지 상태는 제가 동남아에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는 정도고요. 그분은 제가 뭐 청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분의 그런 요구를 연결을 해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세 번이나 당선되고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높였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은 여생을 정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배출하는 일에 노력을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국정자문위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해 주셨고 또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쳐서 넘어지시고 병원에 응급수술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치료받던 중에 또 실종을 해가지고 뇌진탕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고가 나서 피가 뇌에 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시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많이 우려가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역임인을 왔는데 미국에 안장되는 것보다 여기에 안장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오셔서 그걸 내가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김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함정 주제의 수단이 아니셨고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은 다 청탁이었지만 청탁의 계기는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여건 하에서 제가 청탁을 했던 거죠.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청탁은 함정 주제의 수단이 아니었죠. 목사님이 진지하게 불을 받으셨다고 아니죠. 네.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 건 맞고 그러나 제가 청탁을 한번 받습니다.
국민묘지권도 청탁을 한 것이고 또 국정자문위원권도 청탁을 한 것이 맞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직원을 서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녹취록들은 다 오늘 검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 다 그런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묘지 안전권 같은 경우에 김건희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정보 과정을 직접 소개를 시켜준 거죠. 네, 오늘 문자와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요. 네, 대통령실 과장이 보훈처 직원의 연락처, 폰번호와 근무처 번호를 저한테 알려준 문자 내용이 오늘 제출되고 또 통화 내용도 제출됩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고요. 정보과장과 통화를 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본부 직원들과 통화를 했었을 텐데 통화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보과장에 대해서 통일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통일TV이고 또의 통화가 통일TV의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개월, 대북 5개월 만에 정보통신부 직원이 3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방송 송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방송이 끊겨버렸습니다.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작년 1월 18일 날 통일TV가 송출이 중단된 만행을 겪은 이후에 며칠 후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천공이 그 통일TV가 없어진 그 자리에 천공TV 이니셜로 JBS 정법스쿨의 이니셜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JBS TV가 개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리얼하게 추궁하고 그 상황을 대통령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받고 그들의 그 반응과 그들의 어떠한 모략이 있었는가를 제가 집요하게 추궁했던 거고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제가 대통령실인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천공TV는 결국 저희 측과 진보 이런 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채널이 취소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TV는 청탁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 천공의 국정농단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천공과 어떻게 야합을 하고 만행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폭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도 그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첫 대통령 업무 보고인 취임하던 해 7월에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방송과 신문 이런 거를 개방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통일TV가 개국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의 입김이 너무 세서 그런지 저희 통일TV를 5개월 만에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천공TV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부각하고자 김건희 여사 측에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선서식에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멘트가 있고 헌법 66조 3항에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평화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북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야 개벽 떨지 마.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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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취임하던 적에는 네가 쓰레기 말하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우리 기자회견 아닙니까? 조용히 합시다. 개까지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광주인 고비기가 최신의 전투기 240대가 동원돼서 북한을 400곳으로 나누고 그것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하면 작년에도 그런 훈련을 했고 올 3월에도 김정은 참수부대 시범훈련을 남과 북의 평화시스템을 깨고 민족건조를 이루는 일을 깨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저는 좀 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꾸 끌어내보내요. 저 사람을 가서 제지를 해야지. 통일TV 송출 재개해야 기본 관계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이미 성사는 이미 물건 도 갖고요. 다 끊어놔가지고 복구 불능의 순간이 와 있었던 상태여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래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 됐으나 그 원인과 배경을 내가 추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모르죠. 대통령실 그 여사의 측근 유모 부서가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연락을 주니까 제가 거기를 연락처럼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 직원의 그러면 회사님으로부터 이런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미 용산에 파견되어 있는 보험부 직원들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말이 예, 과장급이 각 모든 정부 부처가 다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과장에게 아마 대통령실에서 아마 언제를 했다고 통화 내용이 대통령실에 파견당했는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과 직접 통화한 농촌의 그 직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되고 보훈처 직원이 김창준 의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 측에 언질도 받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죠. 야, 기가 길어. 질보배라고 해. 아이 쓰레기 새끼야, 조용히 해라. 자, 요 정도로 학원공부 아주 잘하라 이 자식아.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이후에 다른 대기자들이 대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각자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단날 말고도 다른 날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접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김건희를 구속하라 부탁을 드리고 최재형을 구속하라. 세계적으로 영부인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남동 관중들에 들어가서도 야 됐다 죽겠다 야 됐다 좋아 백석대의 설립자 계속해 재판 중에 있는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고가의 1,000만 원의 분재를 뇌물성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에서도 한남동 관주에서도 받았던 이런 대가성 선물들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주셔야 되고 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서울의 소리가 언더카바 취재 방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을 했을 때 모두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반응을 보이고 대통령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까지 붙여줬다는 거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